동의보감의 5장 중 간장, 심장, 비장, 폐장에 이어 마지막으로 신장을 다룰 정도로 신장은 중요한 장기입니다. 한의학에서 신장은 정력과 생식활동을 담당하는 곳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튼튼하면 허리와 등이 아프지 않고 기가 고루 잘 돌며 양기와 음기가 강해집니다. 반대로 신장이 약하면 허리와 엉덩이가 아프고 기가 잘 돌지 않으며 양기와 음기가 약해집니다. 신장이 약해지는 것은 무거운 것을 들거나 지나친 성생활을 하고 땀이 났을 때 찬물로 목욕을 하면 신장이 상하고 축축한 땅에 오래 앉아 있거나 물속에 오래 있어도 신장이 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장의 기능을 강화해주는 약초 중 남성의 양기와 여성의 음기를 북돋아주는 나무딸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신장 기능을 강화해주는 나무딸기입니다. 주로 산비탈 양지에 서식하는 나무딸기는 산딸기처럼 덩굴로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무처럼 높이가 1m에 달하고 줄기에 털이 하나도 없으며 줄기와 가시가 많이 나 있습니다. 나무딸기는 성질이 평하고 맛은 시고 독성은 없습니다. 나무딸기는 플라보노이드, 트리테르페노이드 사포닌, 펙틴, 안토시아닌, 탄닌, 비타민C 등의 영양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나무딸기는 신장의 기운을 세게 하여 정력을 강하게 해주고 남성의 양기와 여성의 음기를 충만하게 해줍니다. 나무딸기는 신장의 기능을 강하게 하여 유정과 옹정도 치료하고 지나치게 정력을 소비하여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없으며 성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좋은 치료제가 됩니다. 또한 나무딸기는 신장의 기운이 강해져 소변줄기가 굵어지고 오줌빨도 세게 해줍니다. 그래서 소변을 보고 난 후에 잔뇨감이 없어지고 소변을 시원하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자다가 오줌을 싸는 야뇨증과 소변을 참지 못하는 것을 치료해줍니다. 나무딸기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암을 예방해줍니다. 우리 몸은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세균들이 우리 몸에 침투하여 많은 질병들을 일으키는데 그중 하나인 암세포도 활성화되어 각종 암을 유발하게 됩니다. 나무딸기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은 암세포 억제율이 80% 이상으로 암세포의 발생과 진행을 막아줍니다. 나무딸기는 자양강장에 효능이 있으며 여자의 불임 등에 효과가 있으며 기운을 돋우며 눈을 밝게 하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나무딸기는 풍부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에도 뛰어난 효능이 있고 각종 출혈증과 적백대야, 설사, 이질, 갈증 해소 등의 약재로 사용합니다. 나무딸기는 아직까지 부작용은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다고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과다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의 기능을 세게 하여 정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무딸기 덜 익은 것을 따서 그늘에 말린 다음 시루에 넣고 쪄서 말려 가루를 내어 한 번에 한 숟가락씩 하루에 세 번 먹거나 찹쌀풀로 알약을 만들어 먹으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좋습니다. 나무딸기는 성질이 온화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효과를 보기 힘들고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이상 꾸준하게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나무딸기에는 철분과 비타민C가 풍부해 익은 열매는 날 것으로 먹거나 아이스크림 등과 함께 후식으로 먹으면 좋고 나무딸기 열매로 잼이나 젤리로 만들어 먹으면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나무딸기 뿌리는 가을철에 채취해 햇볕에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 말린 약재 8에서 16g을 물 1리터에 달여 하루 3번, 식후에 종이컵 한 컵씩 마시면 항암, 출혈증, 적백대야, 설사, 이질, 갈증 해소에 좋습니다. 오늘은 남성의 양기와 여성의 음기를 충만하게 해주는 나무딸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